오늘은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메뉴인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습니다. 예! 샤브샤브를 얼마나 좋아하냐고요? 한국에서도 주 1회는 무조건 샤브샤브 데이였어요. 태국 와서까지도 주 1회 먹고 있습니다. 태국이 은근 샤브샤브 체인점이 많은 거 알고 계세요? 태국인들이 샤브샤브를 좋아하나 봐요. 지금껏 샤브샤브 뷔페를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샤브샤브 집은 뷔페가 아닌 모든 걸 주문해 먹는 독특한 방식의 샤브샤브 집이라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네! 그래서 내일 가자. 요즘 괜찮지? 추워. 진짜 엄마 옷 갖고 왔다. 잘했지? 샤브샤브 집은 다 추워. 그래서 엄마가 가디건 갖고 왔어. 잘했지? 응. 엄마 깽마? 샤브샤브. 블랙 샤브. 왜 한국 사람들 많이 오나? 너 이런데 처음 알았지? 한국식이어서? 우리 오리지널 하면 되지 않을까? 혹시 오리지널 하자. 야, 한방도 있어, 한방. 한방. 자. 먹지. 차돌박이? 윤석 목심 좋아하잖아. 윤석 기름기 없는 목살 좋아하잖아. 목살과 차돌박이 둘을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삼겹살도 있네. 아니, 삼겹살은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야채도 뒤에 다 시켜야 되나 봐. 아, 따로따로 오면 너무 성가시다. 이거 다 우리가 따로따로 시켜야 되는 건가? 그런 건가. 아. 배추 시켰고, 청경채. 어, 어. 숙주는 없어? 버섯. 목이버섯 하나 먹을까? 어, 목이버섯 좋아. 민서 뭐 오징어? 저 오뎅은 먹을래? 어, 오케이. 어떤 오뎅? 두부. 유부 아닌가? 튀김 두부가 유부 아닌가? 먹어볼까? 튀김 두부 먹어보자. 이슬톡톡 귀엽네. 먹으면서 계속 여기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고 했어. 아니, 계속 시켜 먹어. 아니, 이거를 하나하나 다 시켜야 되네. 진짜 신기하다. 우선 세트가 없어. 근데 뭔가 직접 가서 허우지 않는 거는 난 좋아. 귀찮아. 여기가 그게 좋다고 했어. 갖다 주니까 좋아. 가족을 또 시키면 돼. 물 줄까요? 네. 근데 여기 소스는? 아, 소스가 여기 있네. 뭐지? 소스가 많은데? 자, 소스를 정하시오. 소스. 나는 폰즈와 참깨. 폰즈 참깨. 이건 그냥 간장. 엄마가 좋아하는 게 근데 이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 숙기. 숙기가 얘 같다. 그지? 이건 뭘까 그러면? 좀 더 매운 건가? 이거는 칸톤 소스래. 조금 매운 소스. 좀 더 매운 것 같아. 그지? 색깔은. 중화풍 소스. 여기에 고추가 그려져 있었거든? 한번 이거 먹어볼까? 도전? 아빠는 한국에서 콘소 소스를 좋아해. 인선은 간장 찍어 먹을래? 엄마
아, 이거 무슨 맛을 봐야 돼, 엄마. 맛봐? 맛보자. 약간 좀 달달한 감자. 별로야. 내 쌀 아니야. 엄마가 고른 거. 엄마 이거. 항상... 나 그 엄마가 고르면 항상 맛이 없어. 전부 다. 소? 전부 다. 이거야? 엄마 응. 이게 맛있네. 이게 맛있네. 넌 스키 좋아하잖아. 그다음 폰즈가 이거야? 폰즈. 이거 한번 먹어봐. 까만 짤짤. 간장. 이거 넣어야 되지 폰즈에다가. 나도 넣어줘. 제조. 넣어야지. 엄마가 지지. 지지. 바로 넣어야지. 넣어야지. 지지. 지지. 색깔 완성. FBG. FBG. 맛있겠다. 대신에 갖다 주는 대신 양이 적어. 내가 갖고 올 때보다. 그렇긴 하지. 많이 여러 번 시키면 돼. 오, 먹이 바삭 먹어야지. 이거 뭐야? 모짜렐라? 먹이 바삭. 쫄깃쫄깃 바삭. 약간 미역 같은 바삭. 맛있겠지? 얘는 워낙 야채 먹는 걸 좋아하니까. 우와. 이게 되게 맛있게 생겼다.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다, 그치? 이게 뭐였지, 근데? 이게 새우. 새우야? 오빠. 국갈 봐. 튀김도 보도 좀 넣어야겠어. 국갈 대박. 아, 그때 우리 먹었던 그거인가? 샤브샤브 집에서 튀김 조고. 조고 튀기면 맛있지. 근데 좀 끓어야지. 맛있겠지? 이게 뭐야? 이건 아빠께 삼겹살. 목살, 얘네. 목살. 고, 너무, 너무 맛있게 생겼어. 이게 벌써. 원래 그, 뷔페가 아닐수록 더 질이 좋잖아. 여기 얼마야? 뷔페 아니라서 그냥 먹을 만큼 내는 거. 아, 하나 하나 시킬 때마다 그게 다 돈이구나. 이게 시키는 족족. 이게 돈 15, 내는 거야? 이게 15. 아하. 배추는 많이 먹어. 어차피 난 배추 워낙 좋아해. 배추 좋아. 배추는 무조건이지.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거 맛있네, 이거. 이거 까줘. 그 옛날 어릴 때 횟집 가면 이거 많이 했어. 맞아. 이게 뭐야? 완벽해. 짭짤해. 아니 아마 뜯어보게. 왜 이렇게 짭짤하지? 간이 됐나봐. 왜 이렇게 짭짤해? 고소해. 짭짤하고 고소해. 진짜 벌려야 돼. 거기 말고 선이 있잖아. 이렇게 선이. 그치. 이렇게 벌려. 손톱으로 꼭. 나 고기도 맛있다. 이거 맛있다. 잘 떴니까? 어머. 허리 많이 풀었어. 쏙 넣어줘. 쏙 넣어줘? 맛있어? 국물 먹어. 맛있어. 연사 가지니까 더 맛있어. 국물이 뭔가 갓 쏘부시는 국물. 맛있겠다. 샵샵 짐리지 챙겨. 떨어뜨린 고기도 먹어야지. 삼겹살.
삼겹살이 이렇게 동그랗게 놓으니까 너무 예쁘네. 꽃삼겹.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꽃삼겹이라고 하죠. 저렇게 놓고 그냥 그게 다야? 이름 붙이기 그냥. 어. 그치? 저렇게 예쁘게 놓은 것만으로. 거기서 살잖아. 그 교대 2층 집에서. 아 그래? 이거 아까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요. 먹어볼까요? 여기 배추가 은정아 먹고 좋대. 조금에서 좀. 목걸이. 목걸이는 뭔가 밀리지 않아? 목걸이. 자, 이거 두 개가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먹어봅시다. 이제 저번에 우리 전국에 그 미역 부르기 있었는데 그 사고서들이나 생각해 마레모에 마레모에 튀김두부도 맛있다. 튀김두부 맛있어? 튀김두부 진짜 많아. 귀여워. 꽉 찼어. 그러게. 인기 많다.